보자 하셨거든요. 보자. 네, 여기 또 신인군을 맺게 피해갈 수 없는 개인기 시간이 왔습니다. 자, 어떤 분께서 먼저 보여주시겠어요? 아, 사실 네. 저희가 아, 소연 씨가 준비했나요? 저희가 이게 네. 저희가 개인기가 정말 없는 걸그룹 중에 한 명이에요. 그러지 마요. 그래서 아니 모든 그룹들이 개인기는 없었어요. 시작합니다. 네. 그래서 요즘에 한창 개발하고 있는 어, 짱구 선배님 기... 아 짱구 짱구 님이요? 네, 중년도 필요해서 아, 해서 네. 부끄러워요! 평상시에 멤버들끼리 이렇게 서로 체크해주고 네. 하나요? 오늘이 베스트였다. 네, 아, 진짜 공부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니 저도 짱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느낌이 있어요. 앞으로 네. 조금 더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또 다른 분 혹시 나 이거 해보고 싶다는 분 있을까요? 저요. 어, 윤씨. 네, 제가 휘파람을 부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휘파람? 네, 네, 이걸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. 기대할게요. 가볼까요? 무슨 노래로 할까요? 저희 타이틀곡으로. 그러면 저희 사비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거 나중에 휘파람 필요한 음악에서 작곡가님이 좀 많이 요청하실 것 같네요. 자, 우리 김은재님께서 팬들이 꿀잠 잘 수 있게 굿나잇 멘트 해주세요 하셨거든요. 보통 영통 팬사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자, 서현씨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질문이나 요청이 뭐가 있을까요? 요청이 기억이 남는데 저희 팬분들께서 저를 그 캐릭터 콩콩프린 네네 그게 키티에 나오는 건데 네. 이제 많이 닮았다고 해주셔서 사진을 또 출력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거든요. 네, 한번 또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당연히 보여드릴 수 있어요. 네, 제가 약간 기억이 남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요. 아니 아니요. 정말 완벽했어요. 감사합니다.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뽀뽀뿌린 그 자체였습니다. 자, 정말 훌륭한 뽀뽀뿌린이었고요. 이렇게 해서 우리 첫사랑 1교시 아이돌 수행님의 평가 과정을 모두 이수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. 네. 수도권 대학. 내 선택은 단 하나.